이제부터는 지역 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난방수 에어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자식 구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난방 설치 아파트입니다. 난방수 사용량이 수도 계량기처럼 체크되고 있죠. 지역 난방 아파트 중에 난방이 잘 안 되는 방이 있다면 먼저 방마다 난방 스위치를 모두 꺼주세요. 방 전체 구동기가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둔 호스를 에어밸브에 연결하세요. 호스가 꺼지지 않게 잘 잠궈주시고요. 싱크대 쪽으로 난방수가 빠질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세요. 참고로 지역 난방 수압이 개별 난방 수압보다 훨씬 셉니다. 이제 침실 1 스위치를 켜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침실 1에 해당하는 구동기가 작동됩니다. 침실 1이 구동기를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고정시켜주세요. 배가 청소를 안 해준 세대는 녹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1번 침실 전원을 끄면 구동기가 작동을 멈출 거예요. 이번에는 2번 침실 전원을 켜주면 2번에 해당하는 구동기가 작동됩니다. 침실 2 구동기도 마찬가지로 5분에서 10분 정도 빼주세요. 2번 침실 전원을 꺼서 구동기가 작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침실 3이랑 거실도 침실 1과 2처럼 똑같이 해서 에어를 빼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추운 방이 있으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작업이 끝나면 에어 밸브를 잠궈주시고 호스도 빼주세요. 이제 난방 전원 전체를 작동시켜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장무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은 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